안녕하세요. 오늘의 의원님 정연합니다. 이제 포카를 떠나서 카트만두로 가고 있습니다. 바이바이. 이번에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버스 중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버스가 있잖아요. 그런 버스하고 비슷한 네팔에서도 이제 최고급 버스를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. 겉은 이게 프리미엄 버스처럼 안 생겼는데. 이게 프리미엄 버스야? 어이구, 씨. 똑같은데, 그냥. 이게 말이 돼, 이게. 바로 문 앞에 붙어 있어. 아이고. 말고 어떻게 해요? 진짜. 예, 앞에 처음 보려 했는데, 아, 생각을 잘못했네. USB 포트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없어. 너무 지저분한데? 신곡했던 거 뭔지 봐. 아, 콘서트 있구나.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지? 아, 안 되는데? 안전벨트도 있네. 있으면 만화하면 안전벨트. 이게 그래도 폭신폭신하긴 하네. 야, 이 선풍기 오랜만이다. 선풍기를 켜주긴 하더라고요. 에어컨 있는데도 보고. 뒷칸에 뭐 넣는 거 있긴 있네. 아, 뭐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앞에만 없구나. 뒤에 차석은 있는데 오, 이 고리도 있네. 거의 천정이 얼굴이 닿을 것 같아요. 맞아. 뭐 TV도 있네. TV 보이잖아? 자리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. 지금 1번 시트가 이렇다. 문 바로 앞에다. 어쩐지 남은 좌석이 여기하고 저기 뒤에 7번 뿐이 없더라고요. 그것도 한 4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여기가 되게 예약이 빨리 차는, 그래도 이게 이제 럭셔리한 버스다 보니까 되게 빨리 차더라고요. 야, 진짜 이거 뒤로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다 생겼네. 와, 아쉬워. 이게 진짜 진짜 멋있는 풍경인데 진짜 아쉽네. 여기 뭐 룸비니 가는 것도 있고. 아, 저기 있다, 룸비니. 룸비니 가게도 되게 많이 생겼네. 근데 다 여행사예요? 최고급 럭셔리 버스 화장실. 외관을 봤을 때는, 외관을, 버스 외관을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. 저게 제가 타고 있는 차고 여기는 일반 버스인데 이거 또 후져 보여. 천연이 맛이 없을 것 같아. 아, 여기서
돈을 내고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구나. 아, 걱정이네. 완전히 혼돈에 나왔으면. 오, 최고의 럭셔리 버스를 제가 타고 와봤는데, 야, 그냥 일반 버스나 뭐 다름이 없어요. 그냥 의자가 조금 넓은 거하고 조금 폭신하다는 거. 근데 지금 뭐 9시간, 10시간 타고 오니까 엉덩이 아픈 건 똑같고 발을 펼 수가 없고 일단 뒤가 의자를 뒤로 제낄 수가 없네. 우후, 이거 진짜. 우와, 이 삐연기 다 먼지인데 다 마셔가고 있네. 아무튼, 저는 뭐, 될 수 있으면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. 아무튼, 카트만두, 보기 싫구만요. 카트만두 잘 도착했고, 또 다음 여정을 위해서, 아, 숙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와, 야, 여기도 퇴근 시간이 지옥 처리랑 똑같네. 어떻게 타니? 서울은 서울에, 수도는 수도네. 한국 경유해서 이제 몸도 좀 출세리고 나가려고 했었는데, 가면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고 중간에 한 도시를, 한 나라를 거쳐서 가기로 했습니다. 이게 뭔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히나? 이야, 미쳤네. 갑자기 이렇게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서울에 각종 부위가 다 들어갈 거예요. 와, 여기도 진짜 이쁘다.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지? 가릴게, 가릴게, 가릴게. 가릴게. 내 얼굴만 가릴게. 내가 가릴게.